저희 VU 뉴스 채널은 목소리가 크지 않고 오래 전부터 저희는 너무나 많은 신고와 그런 공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구독자가 5만인지가 오래됐어요. 5만 언저리에서 몇 년째 움직이지 않는 작은 채널이거든요. 사실 5만 정도의 구독자는 적은 건 아니죠. 저희 같은 이런 본격적인 정론을 말하는 것은 미국에서도 헤리티지 같은 그런 싱크탱크조차도 구독자가 많지는 않거든요. 일부러 공부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보는 사람은 없어요. 이런 요구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는 5만 선도 많다 이렇게 이제 자족하고 있는 쪽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점이 좀 공격이 들어요. 가령 가로세로 연구소처럼 거의 100만에 가까운 그런 채널하고 다르게 저희는 굉장히 군소 채널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공격이 덜한데 최근에 제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상당히 수위를 높여서 몇번 방송을 했는데 바로 유튜브에서 본격적인 제재가 들어왔어요. 2018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해수로 5년 만에 드디어 VU뉴스가 일주일 동안 정지를 먹었어요. 오늘 새벽 유튜브 측에서 VU뉴스를 지난달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으로 채널을 정지시킨 데 이어 채널의 수익 창출을 중지시켰습니다. 명목은 VU뉴스가 유해 또는 증오성 컨텐츠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고 수익과 더불어 광고와 관련 없는 자체 멤버십까지 유튜브 측에서 정지를 시킨 상황입니다. VU뉴스는 빅테크와 타협하지 않고 유튜브 내의 수익 창출과 멤버십 제도 없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존 멤버십 회원분들께서는 CMS 구독 및 계좌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VU뉴스는 더 예리하고 정교한 관점으로 이 나라와 세계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분석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목소리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년 중에서 제가 방송을 좀 본격적으로 많이 한 것은 2019년 이제 4년째인데 제가 그동안 상당히 어려운 일들을 해온 것 같아요. 멈추기가 어려워요. 이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구독해달라, 뭐 후원을 보내달라 이런 말을 잘안 하는 사람인데 저희는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수익이 300만 원을 넘은 적이 거의 없거든요. 400만 원 넘은 것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00만 원, 100만 원대 뭐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유튜브에 그렇게 저희가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 창출을 원천적으로 끊어버린 것은 뭔가 이제 요주의 채널이 된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주시지 말고 이제는 직접적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히 저희가 잘 쓰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나 이런 빅테크 그리고 세계의 언론을 좌지우지하는 그 세력들이 네 가지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는 백신 문제 싫어하고요. 기후 변화에 대해서 비판하는 걸 싫어하고요. 그다음에 차별금지법이나 혐오방지법 이런 계열을 비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희가 이네 가지에 대해서 아예 말을 하지 않는다고 유튜브에 말을 하고 수익 창출을 다시 한다면 우리는 그냥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굴복을 하는 그런 채널이 되거든요. 전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고 유튜브 말고 다른 플랫폼도 찾아볼 것이고요. 유튜브가 저희를 닫으면 또 닫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통로를 통해서 작은 목소리, 모기만한 목소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저를 찾아오신 몇 분의 경건한 기도하시는 분들과 시간을 보내느라고 좀 늦었는데요. 그분들이 10여 년간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기도의 후원자고 또 저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호해 주시는 후원자들인데 늘 평생을 주부로 살아오신 분들이고요. 그런데도 나라와 교회와 또각 개인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은 분들입니다. 저는 VU뉴스의 백본, 등뼈를 구성하는 그 힘은 바로 이런 진짜 신앙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보다는 진심을 가진, 양심을 가진 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유튜브와 같은 이런 그 빅테크의 아주 기분 나쁜 조종, 공격 이런 것에 굴하지 않겠습니다. 채널이 수익 창출 요건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음, 저희가 부합하지 않으면 누가 돈을 벌어 가야 됩니까? 성적인 컨텐츠, 거짓말하는 언론들, 유튜브가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리고 멤버십을 일시 중지하겠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왔는데요. VUN뉴스의 어떤 면이 그 유튜브 팀과 맞지 않는지 그것은 굉장히 저는 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전 세계 문명국이 갖고 있는 언론 자유법은 컨텐츠를 검열하지 않는 것입니다. 검열을 한다, 센서십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만약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검열을 한다고 할 때, 가령 이제 미국 법에서는 fighting words라고 해서 이렇게 선전선동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폭력을 바이올런스를 폭력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심한 명예훼손, 디포메이션 또는 욕설, 이렇게 인설팅 하는 거, 모욕 주는 것, 이런 것들은 좀 금지가 됩니다. 성적인, 너무 심하게 노골적인 것도 역시 제재 대상이 됩니다. 그 외에는 컨텐츠 뉴트럴, 내용 검열을 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고 자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생각하는 것은 과감하게 검열을 하고 있는 것이 빅테크하고 있는 정말 반문명적이고 반인권적인 행동입니다. 기본적으로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노 카피라이트를 선언하는 것, 저희도 거의 이제 그런 컨텐츠인데요. 그런 것은 말 그대로 굉장히 공적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 빅테크의 플랫폼들이 오너가 있지만은 사기업이 이미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올리는 그 컨텐츠 자체가 사실은 공짜거든요. 대부분 다 플랫폼을 사적으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 기능이 공적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공적 기능을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하고는 사실상 그 사기업이 가이드를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내용 검열을 하는 것은 전 반드시 벌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성 우상화를 옹호하는 그런 컨텐츠도 막지를 않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반인도 범죄를 조장하는 것도 막지를 않아요. 그런데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 안 됩니까? 기후변화 주장의 문제점을 제기하면 안 됩니까? 다 반대편과 함께 가는 거죠. 반대의 목소리를 왜 제거합니까? 저는 유튜브가 하고 있는 이런 검열 행위는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벌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우리에게 이렇게 굴복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 대목을 좀 같이 읽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정책 및 커뮤니티 가이드를 기준으로 동영상을 검토하시고 유튜브 정책을 위반하는 모든 동영상을 수정, 삭제하시오. 30일 후 수익 창출 페이지에 다시 신청하는 옵션이 표시됩니다. 유튜브가 왕인가요? 신인가요? 당신들의 마음에 드는 것은 괜찮고 안 드는 것은 안 됩니까? 저희는 어쨌든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정 원하시면 뭐 폭파시키세요.